안녕하세요. 오직 문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오늘은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들어온 질문, 제 홈페이지에 들어온 질문들을 동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먼저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계획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많은 질문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수능 끝나서 쌍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벤트로 싸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용을 더 내고 눈 전문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좀 적나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눈 전문병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주시니까 좀 당혹스럽고 또 너무 적나라한 질문이라 뭐라고 답변하기 드리기 어렵지만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눈성형 전문병원에서 받는 것이 낫다고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쌍꺼풀 수술은요, 요즘 비용이 적은 데도 있고 아주 적은 데부터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러 가지 그런 가격대가 있지만 물론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보면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술한 지 불과 2주만 지나서도 이렇게 눈을 좀 크고 예쁘게 만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들은 이렇게 좀 잘된 사례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쌍꺼풀 수술은 문제는 수술하는 건 누구나 그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심지어는 탁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많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 수술일 뿐만이 아니고 어떤 수술이든지 할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지만 제가 급하면 산부인과 의사분들처럼 제가 뭐 분만을 한다든가 애를 받는다 그러죠. 분만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시술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에 성형외과 의사가 분만을 해서 애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그 제왕절개 수술하면 뭐 불법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년제 대학을 의과대학을 마친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 수술도 할 수 있고 애도 받을 수 있고 또 제왕절개 수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과연 그 경험과 노하우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본인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요, 좀 싸게 아무 데서나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좀 눈성형 전문병원을 갈 것이냐, 즉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저같이 눈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느냐 그런 문제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눈 수술 같은 경우에 문제는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눈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부위입니다. 즉 누구를 대면할 때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고 눈을 통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이 첫인상을 판가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눈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특히 그 젊은 청소년이나 아니면 수험생, 지금 고등학생들이죠. 그런 분들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충격을 더 많이 받고 고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변화해도 즉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즉 아주 예민한 부위다,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눈 수술은 재수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수술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원상복귀가 어렵고요. 원상복귀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좋은 모양으로 재수술을 하는 것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 수술은 우리가 가격 파괴처럼 뭐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탁과 의사분들도 역시 눈 수술을
쌍꺼풀 수술부터 안검하 수술까지 시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는 보장이 조금 어렵다는 것과 또 하나는 수술 후에 재수술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눈이 가늘고 안 떠지고 안검하수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요.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만 가지고는 졸려 보이는 눈이 되거나 느끼한 눈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역시 눈성형 전문병원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오셔도 처음 수술인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정확한 상담은 저한테 오셔도 좋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